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 많이 하시고 오셨죠? 대답들, 겸손하신 거죠? 자, 겸손한 걸로 보시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시험에 변동사항이 있는 거 아세요? 발표 들으셨어요? 뭐? 문항수. 그죠? 문항수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3월달에도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은, 지금 이번부터 오늘부터 보시면 8주 수업이 들어가잖아요. 8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이 처음 시작이 됐던 것이 2007년이었어요. 그러면 2007이었으면은 시험에서 나올 때는 2008년 이제 임용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다음에 거. 여러분들은 2019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이었었는데 2007년도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지금 문제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맨 초창기 문제가 우리가 그 2점짜리 문제로 해서 가로놓기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기입형 문제라고 해서 2점짜리 해당이 되는 거고, 간단하게 서술하시오라고 했던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되는 건데, 맨 초창기 문제가 일기 때 2007년도 문제가 기입의 서술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문제가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그 다음 바뀌었던 것이 2012년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 이제 1차하고 2차로 문제가 나누어졌었어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항으로 해서, 객관식으로 해서 교육학이 20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 객관식 문항에서 전공이 80점이었어요. 1차에서. 그래서 전공 80점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객관식 문항으로 해서 40문제였었어요. 객관식으로. 그래서 2점짜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80점 객관식 문항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풀 하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기출문제인데 객관식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2008년도에서 12년도 사이에 나왔던 문제들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1차 시험이 11월에 있었고요. 2차가 이제 한달뒤 정도에 12월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 볼때 들어갔던 것이 전공 주관식 문제가 있었는데, 주관식 1교시, 2교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두 문항 이렇게 있어서 20점짜리, 3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에서 이렇게 해서 100점이 되는 것이 이제 2차 문제였었거든요. 이렇게 2012년도까지 진행이 되다가 2013년도부터 현재 이제 작년에 해당이 됐었던 2017년도까지가 다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입형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있었어요.